살인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치장 관리를 맡은 경찰은 졸고 있었습니다.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. 살인사건 피의자 59살 김모 씨가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새벽 6시 반. 목에 끈이 묶인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어제 체포돼 유치장에 들어간 김 씨가 10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유치장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. 유치장에 들여보내기 전에 자해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모두 압수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은 김 씨의 겉옷 안쪽에 달려있던 끈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이어 김 씨가 새벽 5시에 화장실에 들어간 뒤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은 졸고 있었습니다. 또 교대 근무 수칙마저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2시간씩 교대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당시 근무자들이 새벽 시간대여서 4시간 단위로 교대를 했고 당시 근무자가 졸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찰은 당시 유치장 관리 근무자 2명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18일 해남군 간척지 수로공사 현장에서 땅속에 묻혀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